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날씨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건강해야지 우리 또 즐겁게 취미생활 할 수 있으니까 항상 건강을 조심히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제품은요. 마블 레전드의 카니지.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카니지예요. 마블 레전드 제품이고 예전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나왔을 때 나왔던 웨이브에 들어있던 한 제품입니다. 아, 이게 굉장히 지금 구하기 어려워요. 장터라 아무리 뒤져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할 정도로 지금은 보기 힘든 제품이었는데 한동안 해즈브로 코리아에서 뭐 패밀리 세일이다 뭐 미친 가격 세일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꺼냈는데 이미 전시를 해놨던 거라서 언박싱을 수가 없네요. 박스를 다 버려버렸거든요. 제가 어메이징 야마구치의 카니지를 제가 예약을 못하는 바람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못 구했어요. 몇 개 보긴 했는데 가격이 너무 사기적으로 비싸가지고 도저히 그 돈이고 사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왔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카니지의 본체를 먼저 한번 볼까요? 먼저 헤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오, 헤드가 되게 잘 나왔어요. 정말 코믹스에 있는 디자인이 그대로 실사화된 느낌입니다. 이런 이빨 모양, 이런 조형도 잘 되어 있고요. 이런 검은 문양이 특히나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도색인데 기가 막혀요. 단 조금 아쉬운 건 요거 흰색 부분 이 눈인데 아 여기가 이게 붓질한 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붓으로 도색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쉬워요. 그냥 얼핏 보기엔 괜찮은데 좀 가까이서 보면은 붓자국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아 내 것만 그런가?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튼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나머지 것들 때문에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일단 조형도 잘 되어 있고요. 잔근육들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깨 삼각근 찢어지는 것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네요. 역시 또 관절이 많기 때문에 가동성은 끝내줍니다. 단 여기 어깨 쭉 찌는데 이중관절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팔이 그냥 박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포징이 안 됩니다. 앞으로 손을 모으는 그런 포징은 불가능해요. 여기 배 쪽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포즈도 지을 수 있고요. 뒤를 보시게 되면 심비오트에 굉장히 도드라지는 특징이 바로 이 촉수들. 이 심비오트로 나왔던 그 엄청나게 많은 피규어들이 있는데 마블 레전드에 이 촉수가 굉장히 지금 풍성한 편이에요. 카니지가 촉수가 많은 걸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 내가 어메이징 야마구치 카니지를 구했어야 되는데. 아, 자, 손톱 뭐 이쪽 손 이렇게 돼 있고 이쪽 손은 조금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뭘 쥘 때도 좋고요. 어디에 매달릴 때도 좋게 손 모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용한 그런 손입니다. 다리 이렇게 돼 움직이고요. 엉덩이 조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는 많이 가동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고관절, 여기 대퇴부 쪽 위쪽에 관절이 나눠져 있어서 다리가 움직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무릎과 팔꿈치 쪽이 이중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성도 두말하면 잔소리죠. 베놈이랑 좀 다른 점은 베놈은 덩치가 엄청 커요. 카니지는 굉장히 얄쌍합니다. 카니지가 숙주로 삼고 있는 거는 플라이터스 캐시디라는 살인마를 숙주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이 나쁜 놈이다. 아주 정말 아주 무지하게 나쁜 놈입니다. 좋은 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코믹스를 봐도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나빴어 아주. 베놈의 자식이라고 불립니다. 얄쌍하게 생겼죠. 하지만 싸움은 오지게 잘합니다. 베놈이 좀 애매한 히어로인 거 아시죠? 안티 히어로라고 하는데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같이 멋대로 사는 놈인데 카니지 때문에 스파이더맨과 손을 잡고 카니지를 때려잡으려고 협력하는 모습들도 코믹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카니지의 첫 출연은 1991년 2월 달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에피소드에 나오면서 첫 출연을 했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에요. 이름이 얘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이긴 하거든요. 카니지, 대학살, 대량학살, 살육 뭐 이런 이름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입니다. 아무튼 이 제품은 너무나 가동성이 좋기 때문에 어떤 포즈도 가능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벌써 얘기하는 사이에 살짝 건드려가지고 포즈를 잡았는데 역시 또 간지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상체를 좀 숙여줘야지 멋있는 것 같아요. 아까 포즈보다는 멋지잖아요. 아, 아주 포즈 잘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PVC 재질로 되어 있는데 되게 유연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눌리면 또 눌린 대로 또 모양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헤어드라이어나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모양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막 꼬여 있었는데 헤어드라이어로 펴주고 식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촉수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니지다운 포즈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포징을 또 한번 잡아봤습니다. 카니지스러운 그런 포즈를 한번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다가 이런 포즈를 잡아봤는데 역시 이렇게 구부리고 숙이고 이런 포즈들이 스파이더맨 시리즈에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디자인을 했길래 이게 다 잘 어울리지? 네, 이런 포즈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엄청나게 막 꺾고 막 돌리고 그러진 않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카니지의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죠. 가까이 가서 볼까요? 카니지야, 넌 카니지구나. 네, 뒤에 막 돌돌 말려있는 저 촉수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돌려볼까요? 이런 포징을 또 한번 잡아봤습니다. 무언가를 쫓아가는 카니지의 모습을 한번 연출해봤고요. 가지고 놀다보면 재밌어가지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하게 되네요. 네, 촉수가 아무래도 좀 도드라지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앞으로 달려나가더라도 촉수도 같이 앞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주 역동적입니다. 카니지가 위에서 밑으로 뭐 어딘가 뛰어내릴 때 그런 느낌의 포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포즈 잡으면서 진짜 또 신나가지고 갖고 놀다가 지금 이렇게 또 잡았는데 진심으로 마블 레전드 가성비는요 정말 끝판왕인 것 같아요. 네, 요런 식으로 지금 포즈를 잡아줬고요. 또 다른 포즈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설정 샷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카니지가 스파이더맨을 쫓고 베놈이 카니지를 쫓아오는 그런 설정 샷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아, 요거 지금 디오라마에다 전시하면 끝장일 텐데. 아, 지금 제가 디오라마에다가 모든 피규어들을 다 올려놔가지고 디오라마를 빼올 수가 없네요. 아,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뭐 카니지와 이런 모습들 연출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고통받는 스파이더맨 미안해, 스파이더맨 미안해. 요런 포즈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무게중심만 잘 잡아주면 아무런 스탠드도 없이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발바닥도 잘 고정이 되어 있고요. 왼손으로 스파이더맨의 목을 잡고 있고 스파이더맨은 좀 괴로워하는 그런 포즈를 한번 연출해봤는데 아, 대박인 것 같아. 진짜 너무 좋아. 마지막으로 이런 포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포즈는요 스파이더맨이 당하고 있는 포즈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카니지니까요. 네, 뭐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됩니다. 스파이더맨이 꽈당 넘어지면서 카니지가 얼굴을 쥐어잡고 눌러버리는 그런 포즈가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은 카니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블 레전드 제품이었고요. 가동성이 좋아가지고 어떤 포즈든지 거의 다 소화가 되는 멋진 제품이었습니다. 완구지만 도색 상태, 조형 상태, 가동성의 어떤 이런 관절들이 굉장히 잘 나와있고요. 요거 눈만 빼고 어메이징 야마구치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걸로 리뷰를 했는데 역시나 카니지의 간지가 잘 드러나는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맨과의 연출샷도 스파이더맨이 조금 굴욕이긴 했지만 멋있는 이런저런 포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카니지 어떠셨나요? 여러분 괜찮으셨나요?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많이 공유해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카니지 이 자식 아주 멋있어. 나쁜 놈인데 멋있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다음에 또 어떤 피규어를 갖고 나올지 여러분 기대해주시고요.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타입W였습니다.